아, 나 우승을 할때 감정이 딱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진짜 우승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헤드셋을 벗으니까 함성 소리랑 이제 옆에 기뻐하는 그 소리에 이제 실감이 나면서 많이 좋았던 것 같고 형들이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번 연도 제가 일단은 감독 그 처음 했는데 이렇게 선수들과 코치진이 너무 잘해줘서 우승까지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쁩니다. 일단 오늘 승리에 있어서는 3대 0으로 좀 강한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그 앞으로의 목표는 결국엔 롤드컵 우승컵을 LCK로 가져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3대 0이라는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깔끔하게 해서 기분 좋고요. 스프링 때 아픈 기억을 제대로 갚아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저도 T1이라는 팀 상대로 결승전에서 3대 0 내기 진짜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오늘 저희가 그만큼 집중력도 좋았고 잘 준비한 것 같아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 롤드컵도 남았는데 오늘 결승전도 어쨌든 막 완벽했던 판도 있고 완벽하지 않았던 판들도 있어서 더잘 다듬어서 롤드컵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그동안 T1이라는 팀한테 많이 막혔는데, T1을 꺾으면서 3대 0으로 이기면서 이렇게 첫 우승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진짜 되게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다 같이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남은 롤드컵도 진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많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. 최고의 팀원들과 최고의 자리에 와서 되게 좋고요. 그리고 롤드컵에서도 팬분들 기대에 맞게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냥 우승을 처음 해봐서 그냥 그동안 너무 아쉬웠던 적이 많았어서 좀 감정이 못받쳤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신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생각하긴 했는데 룰러 선수가 허락해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감사하게도 룰러 선수가 허락해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선수들의 실력이 스프링 때 되게 뛰어나다는 걸뭐 봐왔고 이제 서머 시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벤픽적으로 먼저 시도한 부분들이 메타가 좀 되면서 저희가 계속 좋아하는 그런 구도들이 메타가 된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항상 최선은 어느 팀이나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 최선 안에서 서로 믿고 좀 끈끈함이 저희 팀 경기력의 가장 큰 요인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일단 우승을 할때 감정이 딱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진짜 우승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헤드셋을 벗으니까 함성 소리랑 이제 옆에 기뻐하는 그 소리에 이제 실감이 나면서 많이 좋았던 것 같고 형들이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우승하고 되게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프로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은 19년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그 썸머가 다 끝나고 이제 팬분들을 뵀을 때 너무 되게 슬펐거든요. 제 슬프기도 했고 되게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제가 포기하려고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졌는데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보고 진짜 앞으로는 이런 마인드를 절대 가지지 말고 좀 진짜 어느 경기든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되게 사람으로서 성장했었던 연도인데 그때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
감독님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지면 감독님 탓이지만 이기면 선수 덕인 거 알고 계시죠? 네, 선물 기다릴게요. 저도 공감합니다. 선물 기다릴게요. 일단 선수들이 되게 매너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선물은 제가 사랑의 매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예상치 못했던 MVP여가지고 좀 놀랬고 어쨌든 사실 제가 MVP 받았지만 어쨌든 선수들 덕분에 제가 받게 된 거라서 너무 다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. 오늘 MVP 받게 된 이유는 일단 2세트에서 게임을 좀 구도를 많이 비튼 게 컸다 생각하고 3세트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보진 않았지만 3세트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했고 그냥 바론 스마스를 이겨서 네,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졌긴 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도 제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었는데 제가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기회가 너무 운 좋게 3원전 5세트도 진짜 역전 꾸역꾸역 해가지고 올라온 스프링 결승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선수들 결승도 왔고 또 처음 모인 선수들이었는데 그만큼 진짜 이 좋은 기회였다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 기회 다시 썸머 때 만들 수 있고 꼭 만들자 하고 또 만들더라도 꼭 이번에 후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정규 시즌 때 공약을 한번 잘못 걸었다가 지금 계속 그런 질문만 받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 공약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좋은 시기에 좋은 컨텐츠는 이제 팀과 좀 상의를 해보고 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뭐 선수 때도 되게 경기를 많이 뛰었고 마지막에 쯤에 우승도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게임단 생활이다 보니까 되게 감독할 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때 당시에 감독 코치님들을 보면서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서로를 위한 협동심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17년도랑 지금이랑 좀 되게 다른 건 그때는 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팀원 형들의 말에만 늘 움직였고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만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주도적으로도 많이 플레이를 하고 팀원들이 하자는 플레이에도 맞춰주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되게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제 또 월드로 가면은 제가 이번 LCK에서 보여드렸던 폼처럼 월드컵에서도 많은 바텀들 다 이기면서 저희 좋은 팀원들이랑 같이 또 게임도 이기고 그렇게 더 좋은 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오늘 경기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되게 팬분들한테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고 저희 선수들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기억,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의 저희 젠지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코치 감독님들도 그렇고 다 저희만큼 원하셨을 거예요 팬분들이 그래서 진짜 뭐 저희도 당연히 노력했지만 팬분들의 응원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아직 그래도 하나 남았으니까 롤드컵이 그 롤드컵도 진짜 열심히 준비 잘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결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두 가지 전하고 싶은데요. 제가 팀을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제 개인 팬분들이 제가 19년도 이후로
19년도 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일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그 이후부터도 그런 모습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항상 네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젠지 팬분들한테 제가 19년도에 왔을 때 꼭 우승 안겨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키게 돼서 다행이고 이제 우승한 팀을 응원하는 팬분들이라는 타이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, 팬분들이 이제 진짜 제가 경기를 질 때나 이길 때나 좀 저만큼이나 공감해주시고 몰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요. 또 이제 우승이란 커리어로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저 이제 좀 편하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팬분들이 그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들 그 젠지 팀을 젠지 팀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이 선수들 그리고 단코진 그리고 젠지란 팀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제 젠지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이제 저희 게임단을 바라봤을 때 우승을 할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승한 팀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되게 기분 좋게 어깨에 뽕 좀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그럼 이상으로 2022년 LCK 서머 챔피언 젠지의 우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